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경북 곳곳에서 봄 축제가 한창입니다. 특히 지역 특색과 전통을 살린 행사가 많은데요. 화래고장 예천에서는 활축제가, 선비의 고향 영주에서는 선비 문화축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양 팀이 더 많은 화살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장 한가운데로 뛰쳐나갑니다. 구조물 뒤에 잠시 몸을 숨겨 할 시위에 화살을 걸고 상대 진영을 향해 힘차게 쏩니다.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활 공성전, 예천 활축제의 백미입니다. 관역이나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보는 국궁 양궁 체험은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요트 타는 거랑 활 체험 맞추는 게 재밌었습니다. 애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랑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축제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활인 국궁입니다. 양궁보다는 작지만 힘이 세서 화살을 쏘면 최대 300m 이상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국궁 제작 시연장에선 3대째 전통 활과 화살을 만들어온 장인의 기술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물려받아야 3대, 4대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래고장 예천에서 개막한 예천 활축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활의 역사, 우리 예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고요.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영주시 문정둔치와 선비촌도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영주 대표 축제인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선비를 주제로 하는 영주 대표 축제입니다.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주 시내 문정둔치에서는 전국 팔도 선비 퍼레이드와 드론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에서는 둘레길 야행과 국립국악원의 서원음악회 등 영주만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